회사가 몇 시까지 출근이에요? 아, 저희가 9시 반까지 출근합니다. 9시 반이요? 예. 근데 지금 8시 반쯤 됐는데 되게 일찍 출근하시네요? 아, 제가 지금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네,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이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오셔도 네. 시간이 되게 여유가 남는데 예. 항상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나요? 아, 예. 오늘은 운동이 조금 일찍 끝났는데 그래도 평소에 좀 여유 있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불안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늦게 오면 이게 버스가 좀 막혀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도로에서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아직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쉬기도 하고요. 음료수도 한 잔 하고. 매니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안녕하세요. 전 더브리치 컴퍼니 신입 매니저 손만유라고 합니다. 전 클래식 작곡가를 나왔는데 전공 살려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 모자란 것도 많고 예, 우당탕탕 배우고 있습니다. 보통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출근은 보통 저희가 원래는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인데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와가지고 한 6시 반쯤 나와서 운동하고 그 운동 좀 길어지면 9시쯤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고 맡고 계신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제 필하모닉 코리아라는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 매니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주자분들 섭외나 정기 연주회가 10월에 있는데 그때쯤 이제 공연이 임박하면 악보도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니스트 선율님 매니지먼트 맡고 있습니다. 그저께 미국 진압박하워 콩쿠르에서 우승하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티켓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바쁩니다. 더브리치 회사 생활은 조금 어떠세요? 2주 동안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대표님 강단 있으시고 직원분들이랑은 조금 친해지셨어요? 제가 굉장히 내향적이어가지고 막 엄청 친해지진 못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주화 매니저님 혹시 만유님 기강을 세게 잡으시는 편이신가요? 90도 인사를 하시던데? 혼내진 않는데 제가 기강 세게 잡나요 만유님? 아, 아닙니다. 예, 되게, 예, 예.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십니다. 예. 만유님 입사하신 지 이제 3주차 하신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성실하게 잘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잠깐 나갈까요? 가르쳐드려야 될 게 많아요. 또 어떤 업무 하신 거죠? 아, 지금 유튜브 관리 업무 하고 있는데 더브리치 컴퍼니 공식 계정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댓글 보고 또 지금 영상 피드백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전반적으로 좀 어때요? 이제 저희 최대 아웃풋 지금 조회수 39,000에 안종도 교수님 영상인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연세대학교 계단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저도 시험 보러 갔었거든요. 떨어졌는데 올라가는 벽돌 중에 몇 개는 이제 제 그 입시비로 그리고 이제 교수님 참 친근하게 잘해주신다는 좋은 댓글 많고 지금은 어떤 업무 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7월 19일에 이제 있는 저희 선율 피아니스트 리사이틀 관련해서 프로그램북 제작 중입니다. 그럼 그 공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공연은 7월 19일에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진행되고요. 굉장히 젊은 피아니스트인 선율 씨가 나이로 만 23세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지금 이틀밖에 안 됐어요. 6월 30일에 현지 시각 6월 29일인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열린 미국 3대 피아노 콩쿠르로 꼽히는 진압 아카우어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청중상 그리고 학생 평가단이 뽑은 상인가? 그렇게 3관왕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인데,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주자분께서 직접 뽑았는데, 드뷔시, 브람스, 쇼팽, 프로코피예프 이렇게 국적도 다 다르고 시대별로 대표적인 작곡가들이라 굉장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티켓이 굉장히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좌석 남아있을 때, 지금 1층에 좋은 좌석도 많으니까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이신가요? 저요? 네. 예. 식사 먹을래요? 상관없어. 한잔 시켜요? 나도 괜찮아? 짜장면이 몇 개? 세 개요. 대표님 짜장면 하시면. 짜장면이 고기 짜장 있고 고추 짜장 있고 짜장 있는데 뭐? 그 아래에다. 아니? 짜장, 고추 짜장, 고기 짜장. 고기 짜장. 모르겠다. 명령이죠. 응? 명령이죠. 그치. 탕수육이랑 만두가 너무 좋아. 나눌 수 있어. 아, 예, 여기 할까요? 괜찮으세요? 어, 예. 괜찮아. 젓가락 안 썼으니까 제가 할게요. 개성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그럼 그거 어때? 그치? 이게 몇번 뒤적이면 비벼져. 요즘은 배달은 옛날 짜장 그딱 그렇게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좋은 날엔 짜장면. 그렇죠. 도망간 거 아니야? 이건 1인용이야? 네, 세개 넣는 거? 그렇게 하려다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마뉴 매니저님 혹시 어떻게 섭외가 되신 아, 섭외, 아, 채용. 어떻게 채용이 되신 거예요? 뭐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좀잘클수 있지 않을까? 좀잘 성장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마뉴 매니저한테 약간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으시다면. 제2의 나? 모든 걸다 전수를 하겠다. 후계부도 아니에요. 아, 그럼 너무 후계부인가? 그까진 경험치를 아닌데? 물려주겠다. 그까진 아닌데. 근데 아무튼, 그 기획을 한다라는 게 사실 조금 한 분야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뭐 직원들 다 대부분이 이제 매니지먼트도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뭐 오케스트라 공연도 돕고 있고 뭐 해외에서 연주자들 왔었을 때 그것도 관리를 하고 또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다 서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다좀 익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을 할수 있다. 엄청난 네, 베네핏입니다. 아니, 이제 퇴근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1분 남았네요. 저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빨리 칼퇴하시네요. 아, 네. 일찍 왔으니까 그래도 퇴근만큼은 빠르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연이 있을 때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야근하게 되니까 오늘 업무 좀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갈수 있을 때 빨리 가려고요.
대표님은 좀 맨날 야근하시는 것 같던데. 예, 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아, 뭐 네, 퇴근이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